전쟁. 더블의 501의 실장 퀴즈였어요. 크리스마스 특집. 예화제스타 고마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크리스마스 이브에 보내드리는 깨워줘서 고마워. 즐겁고 상쾌하고 행복한 아침을 만들어드리는 게 오늘 저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볼거리 토요일에서만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박경림의 노 메이크업!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제가 속눈썹을 되게 숙붙입니다. 제 이 맨 얼굴 어떻게 여러분 볼만합니까? 2006년이 더욱 기대되는 아름다운 다섯 남자. 아침잠만 기로 소문난 이들을 무사히 깨워 그들의 스케줄을 맞출 수 있을까? 자, 지금 저희가 시끄럽게 떠들었다기보다 스텝 한 명의 난동으로 정말 정신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스케줄 몇 시부터 좀 몇 시에 일어나야 되죠, 오늘? 아마 8시부터 제가 알고 있는... 8시 일어나서 네. 일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현진이 형이 어제 아마 새벽 늦게 왔을 거예요. 지금 현중 씨가 그러면 가장 피곤한 상황인가요? 네. 아, 15분 후에는 멤버들이 모두 다 일어나야 되는데 네. 그 멤버들이 일어나라 그러면 바로바로 일어납니까? 못 일어나죠. 못 일어나는 거예요. 현중 형은 네. 진짜 거의 깨우면 안 일어나는 편이죠. 아, 김현중 씨는 잘 안 일어납니까? 네. 나머지 멤버들 어떻습니까? 잘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제가 저는 이분들이 멤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분들 돈이 뭡니까? 그럼 왜 같이 자고 있어요? 더불어 소금이 특이합니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잡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뭡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잠들었을 때 잠들었어요. 뭘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 말씀드리는 순간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 일어나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저희가 전화 드리기로 해가지고 전화를 열 번을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7시 55분이거든요. 네. 지금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5분 후에는 이분들 다 깨워야 되는데 네. 오늘은 저희가 깨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분 편히 쉬시고 아, 예. 그리고 분위기 보니까 오늘은 또 매니저분이 깨우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아, 네, 제가 바닥이 너무 뜨거워서 지금 미치겠습니다. 자, 한장 나눠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뜨거우세요. 너무 뜨겁죠. 이게 찜질방이지. 숙소분이. 아, 나는 규정씨가 계속 움직이길래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인데 바닥이 뜨거워서.